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요즘 굉장히 사기적인 리롤 1티어 덱인 리롤 트런들 덱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이번 템은 장갑 좋아요. 자, 고물상만 사면 된다 했죠. 고물상만 사주시고요. 올려주시고, 요거를 미리 팔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스가 딜라인이다 보니까 암라인 비슷한 그레이브즈 페어를 사주는 게 좋겠죠. 음전자 이미 수훈 완성. 자, 여기서는 아이템 꾸러미 요걸 먹으면 좋은 게 고물상은 나중에 템을 많이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걸로 좀 원하는 템을 뽑거나 이제 뭐 제조합기로 뭘 하거나 일단 좋죠. 자, 템은 루난. 일단 지금 당장 고물상이 잘 떠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 사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돈이 뜨니까 그걸로 촥촥촥 사주면 끝. 트런들. 아, 이게 안 뜨네요. 레벨업. 레벨업을 해놔야 트런들이 잘 뜹니다. 완벽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겨준다고 생각하면서 넣었을 때는 아카데미와 고물상이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깔끔합니다. 요거는 의지를 보여주고요. 요거는 그냥 급여주죠? 의지를 보여주면 돼요. 사람들이 안 따라오겠죠, 그럼? 참고로 트런들 베스트 3템은 구인수, 피바, 수훈입니다. 그래가지고 수훈과 복궁까지 일단 넣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넣어줘야 될 거. 난동꾼이 될 수도 있고, 얘한테 루난이 있고, 얘가 이성이니까 쌍발총이 될 수가 있어요. 와, 요걸 또 이긴다고요? 역시나 트런들은 강력하다. 피 관리도 잘 되죠? 소금어 사주시고요. 와, 제가 승리했어요. 제가 겹쳐도 제가 잘 때만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위에 분들이 트런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사격의 위치 살짝 확인. 일단 팔아주시고요. 여기서 레벨업 해주시고, 저는 지금 당장 이겨주고 싶기 때문에 듀라인보다 암라인을 넣을게요. 왜냐? 암라인을 넣으면 트런들이 캐리를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트런들만 믿을게요. 나이스. 이겼으면은 레벨업 한게 잘한 거예요. 지금 피가 좀 애매하게 이긴 거라 레벨업을 굉장히 잘했죠. 자, 여기서 필요한 거. 지팡이 구인수, 그리고 대검 음전자. 그러면 지팡이 대검 음전자인데, 남는 거 먹으면 되겠죠? 이렇다면 음전자. 저한테 왔어요, 트런들이. 드디어 트런들이 저한테 왔으니까, 이번 판은 조금 순위권에 잘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와, 근데 초가스 이성을 지금 잡아버리는데요? 나이스, 이겼죠? 오, 리산드라 두 마리는 지금 어차피 안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이겼죠? 일단 5연승을 기본적으로 해주면 굉장히 쉽게 게임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런들을 고물상을 받으면서 가주시면 피 관리가 잘 됩니다. 오, 고물상 범죄 조직. 이러면 고물상이 누구죠? 이즈리얼과 에코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면 바로 사고물상을 섞어줄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요렇게 바꾸죠. 어차피 얘네 둘은 쓸 확률이 높고요. 얘네는 안쓸 확률이 높아가지고 이자가 빠진다면 팔아줄 생각이 있습니다. 지팡이 구인수 완성. 1, 2, 3, 4, 5, 6, 7, 8, 90, 11, 12, 13, 14, 21원 이자 봐주시고요. 트런들이 또 떴어요. 사고물상이 됐죠. 이러면은 저는 고물상을 섞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나 게임이 쉬워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구인수까지 주시고, 요거 제조합 해볼까요? 어차피 안쓸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굴려, 스태틱, 낫배드. 그리고 지금 연승 중이니까 레벨업 해서, 요거 아니면 요건데, 지금은 요거 넣죠? 지금은 이성작이 좀더 좋을 확률이 높아가지고,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얘주고요. 자, 트런들의 구인수 수훈이 있다면, 시식이 안 걸린 채로 공속 계속 업을 해주면서, 잘 물어뜯죠? 오케이, 또 이겨주고요. 요거 팔고 이자가 안 나오네요. 그리고 요렇게 6레벨 빨리 와도 되는 게 어차피 피 관리는 더잘될 거예요. 그러면은 6레벨에서 50원을 모은 다음에 그때서부터 50킴 리롤을 해도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고물상 빌드업 굉장히 좋죠. 이겨줘 제발 깨물어. 그렇지. 그리고 고물상 할때 이중 보급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집어 줍니다. 자, 이분 용병 몇 연패죠?
5연패 절대 깨게 두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대검을 먹고 그냥 피바를 만들어 줄 생각도 있지만 안 남으면 벨트나 지팡이 쪽 먹어주고 싶어요. 벨트나 지팡이, 대검 벨트 둘 중 하나. 이러면 일단 대검으로 달리세요. 이게 이중보급을 먹더라도 그래도 풀템이 좋기 때문에 완벽한 템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손실 나더라도 3템으로 주겠습니다. 요게 트런들덱 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렙 구간 때 여기에 바위를 넣어서 난동꾼을 받아주면서 얘가 라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바위가 방어력 깎는 스킬이잖아요. 그래서 바위가 반깍해주면서 얘가 녹이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트런들 죽질 않습니다. 지금 2성일 때 요정도인데 3성을 찍게 된다. 미쳐 날뛰겠죠? 오, 트런들 잘 떠요. 고물상. 자, 리롤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촥! 바위 떴네요, 트런들. 어차피 바꿀 거니까 바꾸죠. 나중에 징크스 쓸 때 생각해서라도 바위를 3성을 찍으면 좋지만 트런들이 빨리 찍히고 바위가 안 나온 상태라면 바위는 넘겨주기도 합니다. 일단 필요 없는 거 팔고 이자 봐줄게요. 일단 잘 이겨줬죠. 여기서도 리롤 해볼게요. 촥! 촥! 에코! 한 번만 더 해보죠. 마지막 촥! 오케이, 여기까지. 음전자, 대검, 아빠, 팔고. 자, 직서도 사주시고요. 지금 이중보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템을 계속 줘야겠죠? 얼심 주고, 템을 하나씩 줍시다. 대검은, 넣어 먹어라. 자, 이거 초가스 삼성 보세요. 얼마나 거대해요. 진짜, 제가 잡아 먹힐 것 같죠? 하지만 트런들이 깨물어 먹습니다. 잘 보세요. 자, 공격력 계속 뺏어 먹으면서 피읍하면서. 아,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초가스님. 아, 이래도 이겼죠? 이겼죠? 아, 나이스. 휴. 자, 리롤 해줍니다. 자, 리롤. 갑자기 왜 안 뜨죠? 갑자기 안 뜨네요. 바이, 에코, 보물상은 일단 이 자리가 남으면 사가져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리롤. 잠시만요, 직스 삼성 각이 나오는데 이거 삼성 되면 그냥 찍죠? 삼성 되면 그래도 찍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지금 보이세요? 요네이성도 잡았어요. 요네이성. 아니, 요네이성을 잡았다니깐요. 템 두 개 있는 하다시 이게 요네이성인데 이겼습니다. 너무 쉽게. 자, 리롤. 불츠. 아, 트런들. 리롤. 바이. 리롤. 트런들 요거 빅스 팔게요. 어차피 요템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누구냐, 징크스한테 나중에 옮겨지는 게 좀 좋긴 해서 일단 직스 삼성 아쉽지만 패스. 이거 비싼 거 먹는 척 하면서 사실 저는 요거 먹을게요. 네, 요거 팔아주시고요. 리롤. 오케이. 리롤. 이거 연승이니까 좀 더 돌려볼까요? 에코 삼성은 일단 보면 좋거든요. 보자. 어? 이러면 30원 가지. 제발. 떠. 마지막. 으악. 아, 이게 안 뜨네. 아, 한 마리라 욕심 내줬는데 여기서 연승 깨지면 좀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이겨줘 제발. 여기서 연승 깨지면 아, 그냥 58걸 이게 되거든요. 아, 58걸. 여기도 너무 잘 나왔는데요. 네, 징크스. 어? 고물상 상징? 요걸 먹었을 때 좋은 점, 나중에 고물상 한 마리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즈리얼, 직스 둘 다 1코짜리라 밸류가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걔네를 팔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리롤 돌리고 생각을 해볼게요. 촥! 한 번만 더. 촥! 진짜 마지막 촥! 여기까지. 바위 2성이라 템 주기 싫거든요. 바위가 3성각이 보였으면 얘 줬을 것 같은데
자매가 섞이더라도 요거는 그냥 얘주고 탱템 하나 주고 이거 요걸로 탱템 기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템은 안 줄게요. 고궁 주긴 싫으니까. 이건 아마 징크스 템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배치를 안 보고 있어서 그렇지 삼성 찍고 나서는 배치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이? 직스 팔겠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트런들 계속 안 나오는 상황에 바이가 삼성이 붙어버리면은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배치는 딜러랑 같은 라인에 따라가주는 게 좋긴 해요. 같이 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벨트. 돈. 요거는 얘한테 고물상 있으니까 벨트를 줘서 탱커를 시켜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찍어주시고, 이제 레벨업 해주시면 되는데, 레벨업은 하죠. 레벨업 하고, 자, 6고물상을 넣어주시면 이제 보호막량이 좀 많이 증가하는데, 이제 템을 좀더줄 거예요. 징크스가 나온 시점에서 징크스한테 풀템을 주고 싶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징크스가 빨리 떠줬으면 좋겠습니다. 팔렘리 롤때 찾아주겠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고물상 하나 만드시면, 이즈랑 직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아도 되긴 해요. 여기에 이제 징크스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직스 자리.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팔렙델 뭐 넣으면 좋을까요? 팔렙델. 징크스가 2성이고 템이 진짜 좋다면 쌍발총이나 아니고서는 뭐 오리아나 같은 거 아니면 유미 그런 거 넣어주면 되겠죠. 이번 상대 말자한데 이런 식으로 딜러 앞에 배치를 해주시면 바로 밀고 들어가서 딜러를 죽여주죠. 이런 식의 배치가 좋아요. 그리고 일단 초반 피관리가 잘 되는 게 일단 큰 이점이고요. 3성을 찍었으면 또 피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오리아나도 일단 사주시고요. 지금은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다음 턴 정도에 레벨업하고 올인을 해주면 될 정도? 자, 이번 상대에 3강화 럭스덱. 제 상대로는 강화술사가 딱히 필요가 없죠. 트런들이 메인 딜이다 보니까 깨물어주면 끝. 으아. 럭스 템 진짜 좋았는데 잘 버텨줬죠. 여기도 고물상 그거네요, 브라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아, 서풍 불출하려고 했는데 일단 뺏겨버렸으면 그냥 비싼 거 먹고 제조업 돌려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친구 팔아버리고 레벨업 하고요. 징크스 찾아볼게요. 징크스 에코 삼성 봐주시고 지금은 요거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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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거도 삼성 되면 한번 봐보죠. 징크스 나오기 전까지 쓰면 좋으니까. 오리아나도 일단 사고. 징크스가 살짝 말썽이네요. 요거는 일단 바이 주고 쓰고 있죠. 이겨줘. 요 고궁도 넣어놔야겠다, 그죠? 조금이라도 이득 보려면. 근데 잘 이기죠. 생각보다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그냥 왜 이기지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밀고 들어가죠. 이게 바로 트런들 덱입니다. 좋죠? 요거 팔게요. 그냥 징크스만 노립시다. 그리고 우르곧도 견제해야 되네. 우르곧 견제. 우르곧이랑 우르곧만 견제하면 될것 같아요. 자, 리롤해서 견제하죠. 우르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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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르곧 우르곧 여기까지. 와, 이번 상대 본가스예요. 본가스. 아,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니? 일단 공격력 계속 깎으면서 얘가 세지면 되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잡았어. 일단 얘도 잡았죠? 바이? 아, 못 잡았네. 카이사가 궁 한번 돌리면 좀 많이 아프거든요. 이거 잡아주면 좋겠다. 잡아라. 아, 까비. 아, 이거 많이 아픈데? 아, 아직 안 아파요? 거의 레이드급. 안 죽는데요? 아, 이거 많이 아픈데, 진짜? 아, 깨물어, 깨물어, 나이스. 자, 돈 좋아요. 여기 우르고 삼성 코앞이죠? 우르고 제발.
우르곳 우르곳 어? 이러면 1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싸워봐야 알죠. 일단 싸워볼게요. 징크스 어? 얘 왜 이렇게 잘 뜨는 거죠 팔렙인데?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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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주자. 이래야 템이 좀 이쁠 것 같죠? 제발. 어 나랑 싸운다. 그럼 봉가스 이기니까 여기 싸움 한번 볼까요? 네 잘 봤구요. 근데 솔직한 말로 2코 삼성으로 4코 삼성한테 비비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요건 아마도 2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징크스 2성까지만 나온다면 또 몰라요. 근데 여기가 징크스를 써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이번에 싸우는 거 한번 봅시다. 이번 상대가 밸류가 진짜 높죠. 그냥 요거 하나로. 자 트런들 열심히 일하는 중. 오 그래도 잘 버티는데요 에코.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요건 못 이기네요. 어, 왜 자꾸 침장 들고 오는 거지? 요건 또 지지 않을까. 어, 근데 모렐로 가져왔어요. 이 친구 누구 에코. 모렐로 묻혔나요? 묻혔고, 시식이 주고, 때려주고, 밀고 들어가면. 아. 너무 아쉬운데? 이번 상대. 여전히 우르곧 2성. 아 잠깐만요 루난이 하나 추가됐네.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어 개피예요?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이게 징크스인가? 보내 제발 지금 보내야 돼 제발. 어. 자 한 번 더 싸워볼게요. 어 수훈 잘 들고 왔다. 어차피 띄워졌네. 자 바위 CC기 방역으로 얼심 좋아요. 제발. 아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요거까지 사기를 쳤어요. 어쩐지 강력하더라. 이러면 선타겟팅은 안 맞는데 루나는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번 도전해볼게요. 빨리 밀고 들어가면 돼. 자 자매바위예요 자매바위. 그럼 궁 대박 밀어내고. 아 너무 멀리 갔는데? 봤나 트롤이야? 징크스 시간 묻혔구요. 찌식이 먹였고 잡아주면 패배. 아 근데 너무 요거 이기는 건 욕심이 아닐까 그죠? 한번 이긴 걸로 만족을 하고 진짜 트런들 덱 보신 거와 같이 너무나 좋으니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